안녕하세요. 알로하 정원입니다. 이번에 다들 만 나이로 다시 나이가 계산되면서 다들 한두 살씩 다 어려지셨죠? 저도 이번에 두 살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다시 40대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시계를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제 인생에서 2년이란 시간을 다시 세상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앞으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나의 일을 즐겁고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타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말 선물 받은 그 하루하루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이 주름이 또 나이는 2년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거울을 보니까 또 주름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름이 어디 쪽에 있냐면 웃으면 여기 스마일 존 하고 여기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40대 후반부터 여기가 이제 생겨서 제가 평상시에 그 페이스 요가하고 EGF 화장품을 계속 꾸준히 써서 그나마 주름이 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EGF를 쓰면서 여기 좀 차오르면서 보기에는 조금 덜해진 면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정말 여기 웃으면 생기는 여기 주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주름은 노화의 증상이잖아요. 콜라겐, 엘라스틴의 섬유 단백질이 그 사슬이 다 이렇게 깨지면서 무너지고 다 이렇게 끊어지면서 깊이 함몰되면서 탱탱하던 피부가 내려앉아서 주름이란 형태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주름 다음에 오는 것이 피부가 급속도로 이렇게 얇아지는 현상. 노인들의 피부 보면 피부에 그 껍데기가 굉장히 정말 그 비닐처럼 굉장히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 단백질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엄청 중요한데 이거를 관리해주는 거와 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주름 예방으로 했던 것들이 EGF, FGF, IGF 관련 화장품이라든지 EGF 크림 이런 종류들을 많이 썼고 또는 이제 마사지 도구로는 이런 유기갈사, 생각날 때마다 하는 이런 시트팩 종류들. 건조하다 싶으면 수시로 이렇게 진정과 보습력에는 급속 충전이 되는 것들이 또 이런 수분팩 종류거든요. 또 요즘 제가 주름 관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티링클 패치입니다. 표정 주름 관리에 사용하는 붙이는 다리미 팩인데 출시 1년 만에 무려 50만 개가 팔렸던 인기 아이템입니다. 오이야 안티링클 패치인데요. 실리콘 패치로 돼서 이마, 눈 밑에 스마일 존, 목하고 앞가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패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오이야 제품을 제공받게 되어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패치를 붙입니다. 패치를 붙일 때 패치 사이에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착시켜서 빼줘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사용한 패치는 물에 씻어서 건조한 후에 1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티 클렌싱 워터로 얼굴을 닦아내고 위치아 젤 토너로 얼굴을 한번더 닦아냅니다. 패치를 열어보니까 이거는 가슴용, 요건 이마, 눈가, 입가, 그리고 요거는 목에. 요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판을 두 개나 넣어주셨네요. 톡톡하니 만존하면서, 와, 이게 실리콘입니다, 이거. 와, 쭉 늘어나는데요. 피부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쭉 붙여볼게요. 살짝 당겨서 팩을 하는 이유가 외부와의 공기 차단으로 피부를 쉬게 하고 내 몸에 있는 천연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자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팩의 역할입니다. 헤어라인까지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와, 어떻게 사이즈까지 인체 공학적으로 저한테 딱 맞네요. 제가 여기 추미근에 주름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신경 쓰이는데 여기가 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꺼진 주름.
비포가 안 생기게 다 잘 붙였습니다. 포장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의료 기구에 사용되는 그런 포장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목에 이렇게 턱 가슴에도 나이 들면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저도 여기 한 줄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굉장히 쫀쫀해요. 이렇게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입니다. 이게 팩을 붙이고 2시간에서 8시간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팩 붙여놓고 영화 보면서 푹 쉬고 놀았습니다. 이 패치 붙이고 있으니까 얼굴에 주름을 잡아주는 느낌이네. 주름이 붙이는 것과 동시에 주름이 진짜 팽팽해지고 주름이 관리가 되네. 이 실리콘 패치가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 않으면서 피부에 주름을 잡아준다는 거. 이렇게 붙이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데 어머 주름 한번 볼게요. 여기 주름이 없어졌어. 여기. 그래서 이런 테이핑 요법이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쪽 한번 떼볼게요. 오, 주름 어디 갔지? 팽팽해졌어. 저기 빼볼게요. 촉촉해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이것만 붙였는데 여기가 촉촉해요. 신기하다. 뗐는데 뭔가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은 뭐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것만 이렇게 했는데 목과 가슴도 제거했어요. 요거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떼어낸 패치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패치판에 붙여놓고 재사용합니다. 패치판에 붙일 때 피부에 닿는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건조를 시켜주고 건조가 끝나면 뒤집어줍니다. 15번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름 예방 실리콘 패치가 개개인의 피부에 따라서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얼굴이 처음 할 때보다 좀 확실히 좀 팽팽한 느낌이 있는 것 같네. 어떤 팩이라도 본인의 피부에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매번 하신다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팩이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시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또 피부에서 나오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거는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날이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